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운 좋아지는 그런 방법 가운데 특히 그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문서운, 금전운,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운. 이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로 귀인의 운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항상 보면 운이 좋을 때는 문서나 금전 쪽으로도 좋아지게 되고요. 또 이때는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그 문제가 안 생깁니다. 운이 좋을 때는 희한하게도 나에게 그동안 덕이 안 된 그런 인간관계까지도 그때는 또 나를 돕는 쪽으로 또 운세작용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운이 막힐 때는 돈도 막히지만은 우리를 더 속상하게 하는 일은 인간관계 쪽에서 항상 생기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철석같이 믿었던 그런 대상으로부터 그런 인간관계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한다든지 또 사람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또 그런 시기에는 꼭 생깁니다.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꼭 마음을 좀 진정을 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요. 인간관계에서 그 분란이나 또 시비나 또 다툼이 예상이 될 때는 그 화를 내는 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. 이런 때는 조용히 그냥 통화 녹취 준비해 놓고 상대방과 감정 대응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. 통화 녹음이 된 내용은 속기사 사무실로 보내서 그 녹취본으로 항상 그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. 이때 그 수차례 또 반복이 된다면 그런 반복되는 횟수 중에 그 상대방의 욕설이나 협박 또 그런 수위가 높은 녹취 순서대로 보관을 하고 계시면 이게 또 아주 든든한 또 해결사 역할이 돼주곤 합니다. 속기사 사무실을 우리가 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. 녹음된 것을 카톡으로 보내면 양식으로 또 금방 만들어줍니다. 건당 그 몇만 원밖에 들지도 않습니다. 이때 꼭 그 속기사 사무실을 통해야 녹취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. 녹취의 그 포인트를 위해서 통화 시에 여러분들이 그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시비를 거는 그 상대방의 언사가 핵심이니까요. 운세 상담은 운세 예측이죠.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시비나 또 다툼의 문제에서는 직접 도움은 안 됩니다. 이것을 또 용한 점쟁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스스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아주 그 든든한 그 지원군이 돼주는 게 바로 녹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감정 주체를 못해서 막 퍼붓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오래지 않아서 그는 그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. 죽이네 살리네 하고 큰 소리로 그 한참을 그 시원스럽게 그 감정 배출한 그 사람은 그 당시는 스스로 그 카타르시스를 느꼈겠지만은 뒤돌아서면 바로 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경우에 절대로 그 상대방과 같이 그 감정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운세에서 그 좋은 운을 만들 때 그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사람 간의 그 시비나 또 다툼 또 구설인데요. 이런 상태가 되면 운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 항상 그 큰 운이 들어올 때는 그 징조가 있습니다. 대운이 들어올 때 첫 번째 그 전조현상처럼 나타나는 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변화인데요. 어느 순간 그 사람들에게 그 크고 작은 그런 친절과 도움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결국 큰 운이 들어온다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은 반대로 시비 중이거나 또 다툼 중이거나 또 사람 때문에 속상한 그런 상태가 벌어질 때는 큰 운은 내 가까이 없다는 그런 뜻도 동시에 된다는 거죠. 제일 안 좋은 것은 그 정초에 그 시비나 다툼이 붙는 그런 문제인데요. 꼭 한 해 운도 또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가 바뀌는 시기에는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재수 막히게 할 그런 인간관계는 미리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. 사람들이 그 나이 들면 그 직감이라는 게 발달하잖아요. 그게 또 맞기도 합니다. 그래서 괜히 좀 마음에서 우리가 그 내키지 않거나 또 찝찝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특히 그 정초에는 우리가 좀 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운세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첫 번째 방법으로 스스로 내 운은 반드시 그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갖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요. 이런 긍정적인 암시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관계에서 시비나 또 구설이 붙어 있다면 그 재수 막히는 건 또 시간 문제가 된다는 거죠. 험한 말로 그 시비 다툼을 조장하는 또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. 대개 그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언행이 아주 과격합니다. 누군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늘 존중을 받고 늘 그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말이 과격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. 시비나 다툼이 몸에 밴 것은 반복되어진 습관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또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. 말로 우리는 해결해 보려 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또 시간 낭비가 될 뿐입니다.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. 전화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
온갖 욕설과 또 협박을 하던 사람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순한 양이 돼서 그 반성문을 쓰듯이 그 사과 문자를 수십 통을 보내고 또 선처를 호소할 때 측은하고 또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던데요.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인내와 또 아량이 아닌 뜻하지 않게 녹음된 녹취의 힘이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그 재수가 막힐 수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상대방과 시비나 또 다툼에 그 휘말리기보다는 휴대폰의 기능 가운데 통화 녹음 기능으로 여러분의 운도 지키면서 또 일도 동시에 해결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내 운을 가로막는 그런 인간관계의 시비거리가 없을 때 운은 또 크게 들어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그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와 또 녹취를 좀 해야 될 그런 이유 함께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비나 다툼이 없는 막힘없는 그런 운세로 크게 그 성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 해석 정보, 로또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